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로마사 농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로마의 아시아 진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인공이 한 3명 나옵니다. 우선 안티오코스 왕이 나오고, 한니발의 이제 망명과 도망, 그리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볼까 합니다. 키노스 케팔라이 전투에서 그 마케도니아가 패배한 직후에 필리포스 5세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동맹국인 아이톨리아인들은 아 마케도니아 이거 멸망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을 멸망시켜 내가 실제로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발언을 하는데, 로마는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망하고 나면 북방의 켈트족이라든지 드라키아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살려두기로 결정을 내리고, 근데 생각보다 가벼운 부담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일리리아라든지 테살리아, 그리고 에게에서 마케도니아군은 철수하고 함대도 없애고 병력은 한 5,000명만 유지하는 이런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000 탈렌툼 정도의 이제 전쟁 배상금 물고 협상을 맺는데, 요건 전쟁 전에 마케도니아 모습입니다. 이게 테살리아 지역인데 이걸 내주게 되고, 에게해라든지 이런 마케도니아 영토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아이톨리아라든지 로마의 동맹국은 더 좋아지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집정관이 플라미니우스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리스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합니다. BC 196년 전쟁이 끝나고 그 상당 기간 지난 후에 그 코린토스 이스트미아 경기장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관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는 자유다. 로마는 이제 간섭을 안 하겠다. 군대도 철수하고 당신들 조공 안 바쳐도 된다. 대신 로마법은 좀 지켜라. 우리는 다 물러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사람 이 말이 맞는지 한 긴가민가 하다가 그 말이 맞는 걸 알고 환호를 지닌다. 그리고 어떤 사람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 광경이 이제 그림에 나타납니다. 선언하는 사람이 이제 플라미니누스고, 이제 환호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플라미니누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립니다. 그의 초상이 실린 금화까지 발행하고, 그리스 이제 자유를 부여한 영예를 그 플라미니누스가 한껏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 리비우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전쟁 비용을 부담하고 고난과 위험을 겪은 나라가 정말로 있었다. 이런 글을 이제 로마사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 이 세상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랬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그 자유, 독립과 자유를 얻었고, 그 미국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유지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유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한 그 경찰 역할을 상당 부분 했다고 봐집니다. 요즘 미국도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점점 뭐 돈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한때 미국은 정말로 자기 시장을 열고 모든 나라가 공영을 할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미니우스는 그 자유연설을 했는데, 그게 로마사에 실려 있어요. 자유는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합니다. 적절히 통제되는 자유는 개인과 공동체의 그 이로우며, 자유를 가진 시민들이 통일된 목적을 가질 경우 어떤 왕도 참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무모해지고 미숙하게 됩니다. 자유가 지나쳐 내분이 일어나면 업무를 꾸미는 외부 세력에 무한한 이제 기회를 주게 돼 있고, 왜냐하면 국내 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그 동료 시민보다 외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부여한 자유를 잘 지켜달라. 그 로마가 이 자유를 잘 줬다는 글을 소리를 듣게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면서 끝내는데, 요즘 들어도 참 의미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곰곰 되새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이켈하임이라는 학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로마의 현상 유지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미니누스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귀족의 형태 이런 걸 동경을 했지만은,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그냥 기존 귀족 체제가 계속 다스려 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 왜냐니까 그리스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세력이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어요. 마케도니아가 이제 약화된 이후에는 당장 로마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피보호자 입장에서 현상 유지를 기대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자기한테 피해만 주면 지켜보는 그런 이제 상황을 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테오도르 몸젠이라는 사람이 플라미니누스를 고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사를 서술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고 그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구명하고 이런 이제 그걸 서술이 잘된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의 군의 철수는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그리스 해방이란 그런 영예를 얻기 위해서 반란과 분쟁의 불씨가 있는 걸 그냥 덮어놓은 거다. 그 아이톨리아인이 그 당시에 그 불만을 가지고 안티오코스 왕의 야심이라든지, 그리고 한니발이 그 셀레우코스로 망명한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그리스 세계가 반로마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그 플라미니누스가 그리스에 자유를 준다는 망상과 허영심을 때문에 자기의 군 사령관이나 시민의 의무를 몰각한 행동이다. 또 유약한 감상적 정책은 오히려 엄격한 정책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플라미니누스가 자유를 준다는 이런 실책만 안 했으면 안티오코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플라미니누스 너한테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로마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안티오코스는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18살에 자기 형이 암살을 당하고 엄격계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셀레우코스 제국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신하들을 잘 따돌리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도 점령하고 알메니아, 이란 북부 또 인도까지 진출하는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그 결과 8년 정도 이제 왕을 하고 나니까 왕조의 재건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메가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사람이 그 마케도니아하고 그다음 로마가 싸울 때 이집트 이런 걸 침략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집트에서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실리를 취합니다. 그 결과 지중해 동부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군이 그리스 철군하니까 더욱더 야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쟁 중에서도 그리스 세계 야금야금 이제 이 사람이 잠식을 해갔어요. 트라키아 이런 데 자기의 조상의 땅이나 하면서 군대를 진군시키고 사모스 이런 데는 옛날 그 이집트령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먹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갔는데 BC 193년에는 이집트하고 결혼 동맹도 맺어요. 이제 자기 딸을 왕비로 보냅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의 세력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요게 그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요게 셀레우코스 왕조, 그 안티오코스 왕이 다스린 지역인데 종전에 비해서 이게 그 확보가 됐고 이런 데도 보면 자유도시였는데 에페소스 이런 데는 이집트 영이었는데 자기가 침략에 들어갑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된 데가 로마 영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이겼으니까 여기 점령했고 아카이아 동맹도 로마 편이 완전히 돼 있었고 페르가몬, 로도스 이런 게 이제 로마 편을 드는 동맹국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가 확장을 하니까 로마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맹국이 불안해요. 페르가몬 이런 로도스 이런 데는 이 지역이 커져가니까 점점 자기 영역이 좁아지고 자기가 나아갈 재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을 느끼고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로마는 안티오코스에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들하고 필리포스하고 그 한참 싸우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집트 땅도 빼앗고 또 필리포스의 땅도 점령한 데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로마가 했는데 실리는 보니까 안티오코스가 챙겼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라미니누스를 이제 대표로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너 앞으로 소아시아 그리스 도시들을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유럽은 넘고 오지 마라. 아시아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답변을 하기로
아, 드라키아가 어딨냐면,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선조들이 땅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들어간 것뿐이지. 내가 침략에 들어간 게 아니다. 소아시아 이런 도시도 이집트하고 협상해서 내가 찾았는데, 누가 뭐에 간섭을 하느냐. 당신들은 소아시아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 나도 로마한테 간섭 안할 테니까, 너도 내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실수한 게 뭐냐면, 로마가 커져갈 때, 성장할 때, 수습안간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실리만 찾고, 실제로 로마가 이렇게 거대하게 되는 걸 그냥 커가도록 그냥 놔둔 거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와의 외의 국가들은 주변 강대국이 싸우고 있을 때, 강 건너 불공경이 했다.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강대국에 대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행세에 처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꼴쭘한 생각 때문이에요. 필리포스가 패배하면 안티오코스가 자기가 헬리지움 세계의 유일한 주인공이 된다. 내가 1인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취하면서 필리포스의 어려운 상황 때 자기가 실리를 취한 거죠. 또 로마를 깔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진다. 이런 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케도니아 전쟁 뒤 안티오코스가 필리포스의 편을 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었지 않나. 헬레니즘 세계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로마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헬리즘 세계에서 자기가 권력을 더 확실히 구축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회복을 해갑니다. 이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정치 재정 개혁을 해요. 패전 후에 카르타고는 전쟁도 할수 없고 비더미에 씨름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한니발이 최고 행정관 수패스로 이제 선발이 됩니다. 이 사람이 평시에도 굉장히 원칙 있는 역동적인 정치 이념을 입증을 합니다. 어떤 걸 계획했냐면, 당시 카르타고는 기득권 집단이 있어요. 법관들이었습니다. 104인이었는데, 이 법관 회의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임기가 종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이 사람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인지 몰라도 자기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존재가 되니까 카르타고의 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니발은 민의 힘을 빌려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 종신 임기를 1년을 단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제 개혁, 체납 세금 징수,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서 일반 백성이 추가 부담을 물지 않고도 모든 배상금을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상공이 발전하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공정한 룰만 지켜지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자치가 지켜지고 어떤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판결 이런 것도 제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전하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50년 갚을 걸그 일시불로 갚겠다는 주장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마케도니아하고 로마가 싸우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한국 전쟁 특수로 발전을 하듯이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갑옷도 팔고 식료품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르타고가 회복이 되니까 로마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놈하고 18년 동안 싸웠는데 이놈이 또 경제까지 일으켜 놓으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니발 계획에서 피해를 본 귀족들이 맨날 편지를 씁니다. 저 로마 언론에다가 한니발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게 안티오코스하고 내통을 하고 있고 마케도니아도 남부리가 도왔습니다. 이런 걸 편지를 쓰게 되니까 로마는 잘 됐다 생각하고 한니발을 압송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제 그 조사단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니발은 도망을 칩니다. 자기는 로마에 가가지고 연금 생활하기 싫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로마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티오코스 왕한테 망명을 가게 됩니다. 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끝없는 시련과 무한한 영광을 함께 준다. 하는데, 그 뒤에는 영광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시련은 많았는데. 어쨌든, 한니발은 망명을 하고 나서 안티오코스 3세한테 이런 건의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거에 잘 실려 있는데, 오직 이탈리아 안에서 싸워야만 로마한테 이길 수 있다. 안에서 싸워야 로마의 무기, 자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 바깥에서 싸우게 되면 이탈리아는 로마인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창구가 된다. 그래서
직접 이탈리아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한테 정병 1만만 주면 우선 카르타고를 전복시키고 이탈리아를 쳐들어가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첩자를 하나 보내게 되겠습니다 하고 안티오코스의 동의하에 특사를 하나 보냅니다. 아리스토라는 사람인데 티레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내가 보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비밀 암호 체계 이런 것도 가르쳐 줘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더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사업자 간다 하면서 어떤 사업도 하나 꾸미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니발 편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도 만나면서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데, 한니발 옛날 친했던 사람은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반대편에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고 로마 원로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도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반란 세력 규합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안을 안티오코스 그 3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스 내부에서는 아이톨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마케도니아 전쟁 때그 로마와 동맹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적으로 이렇게 싸운 사람인데, 농공 행상 때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그 망하게 해갖고 그걸 차지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걸 로마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의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철군을 하자 반로마 세력을 규합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한테까지 가서도 그 한번 두드려 봅니다. 아, 우리가 한번 반로마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하고 한 싸워보자. 그런데 필리포스 5세는 거절을 합니다. 이 아이톨리아인을 오래 봐왔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 아시아에는 안티오코스는 이런 사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꼬십니다. 당신이 이 그리스로 넘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열화같이 일어나서 해방군으로 받들겠다. 그리고 로마와 싸울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쏘아가지고 안티오코스는 이 그리스로 오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반기문 옛날 그 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다음 대선 후보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실제로는 말뿐이고 나오면 자기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몰락하고, 뭐 최재형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도 정치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막 꼬셔냈는데, 결국은 그뭐 준비해 준다는 거는 말뿐이고 나오면 이제 그때 무슨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모르고 나왔다가 그 정치권에 썸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티오코스 왕도 좀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준비를 제대로 해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BC 192년에 1만 명의 병력 가지고 그리스로 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 1만 명 가지고 와서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나서줄 걸로 생각하고 어떤 마중물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참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원래 열화같이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니까 그 로마 자유선이라는 것은 그 알맹이가 있었어요. 로마군 철수한다. 우리가 전쟁 이기지만 조공 안 물린다. 이런 알맹이가 있었는데, 안티오코스가 그리스 해방한다는 구호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이미 자유는 로마가 다 줬는데 해방할 게뭐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받들 이유도 없고, 또 소규모 병력만 가져오니까 이걸 갖고 이기겠나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들으니까 무력으로 몇 군데는 진압을 합니다. 그 결과 아카이아 동맹 이런 데서는 그 노골적으로 로마 편을 들고 데메트리아스 이거 점령한 데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은 처음부터 좀 뭔가 단추가 잘못 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부와 항락에 좀 젖어서 군의 기강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까지 합니다. 전쟁이 하러 나선 군주가 나이도 또 50살이 된 사람이 그 칼키스의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선물을 주니까 결혼을 합니다. 왕비도 있는데, 최고 지휘관이 있는데, 밑에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가 스페인에 갔을 때 예쁜 여자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스키피오는. 그때도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은 많이 이해하겠는데, 전쟁하는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선물이다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런 냉정함이 이 사람한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신하들이 이제 한니발을 견제를 합니다. 한니발을 지휘관으로 기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로마 사절단이
한니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니발을 접촉을 했는데, 한니발이 로마와 내통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이 사람은 카르타곤이고 주방자다, 그리고 한니발이 계량이 많은 걸 두고 음모를 잘 꾸민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한니발이 전쟁에 이기면 한니발 공이 된다. 한니발은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왕의 공이 안 되고 한니발 공이 된다. 군주는 그 그늘에 가리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니발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직책은 주지 않고 자문만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래 위대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잘 모아야 돼요. 앤드루 카네기 철강왕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는 그런 위대성이 부족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동안 그 왕생활 하는 동안에 아부와 이런 데 길들여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그 한심한 행동을 하는데, 한니발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한니발이 자문을 한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반로마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획이 마케도니아와의 동맹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른 그리스 소국들은 눈치만 보고, 로마 가면 로마한테 알랑거리고, 우리가 가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일 놈들이다, 그건 믿을 거 못된다. 그렇지만 마케도니아는 나름대로 병력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끌어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좋은 의견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빌보스 5세를 동맹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기울여요. 오히려 빌리포스 5세의 분노만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전번에 키노스 케팔라의 전쟁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고 나서 마케도니아 군인들이 많이 죽어 시체가 깔려 있는데, 그걸 치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치우는 역할을 마케도니아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빌리포스하고, 그걸 오히려 빌리포스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한테 시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외가 쪽으로 핏줄이 좀 있는 그 사람한테 이 역할을 맡기니까 빌리포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자기한테 동맹이 되라 하면 뭔가 떡국물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분노만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니까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칸니발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현대사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MB 대통령 시절에 세종 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그 당시에 과학기술도시로 만든다, 이런 안을 만들어서 갈아치울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하고 정적이 되고 또 경쟁자가 될수 있는 정운찬 총리한테 맡겨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은 죽기 살기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박근혜 의원을 끌어안아갖고 가도 될뚝말 뿐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과학기술도시는 무산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한테 이 안을 줘서 당신이 명예를 올리면서 이걸 추진하라,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여당 내부 분열을 가져오고 성공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은 군주가 광명정대한 마음을 가져야 그 동맹도 끌어안고 적도 끌어안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동맹을 끌어안으려면 뭘 줘야 되는데, 또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티오코스는 그걸 안 합니다. 그리스 곳곳에 편지 보내는 말만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장교의 말을 빌리면 안티오코스는 필무으로 전쟁한다, 이런 비난을 했다, 몸쟁이 로마사에 실려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싹수가 노란 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로마 쪽에서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립을 잡습니다. 자마 전투를 이긴 최고의 명장이 아시아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거죠. 스키피오는 그 당시 원로원의 1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관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했는데, 플라미니누스의 자유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가합니다. 이 무책임하다, 네가 전쟁을 초래했다. 당시에 플라미니누스가 파비우스 파비리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부인이 파비우스 집안이라서, 그 플라미니누스의 그리스 정복은 파비우스 파벌을 강화하니까 스키피오의 입지가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는 이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자기도 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공략해서 스키피오는 이제 전국을 주도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안티오코스의 그리스 침략은 스키피오에게 해외 정복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이런 스키피오 여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BC 191년에 집정관은 모두 스키피오 파벌이 됩니다. 두 명인데 하나는 친구 라일리우스고 한 사람은 자기 동생입니다. 동생 루키우스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는 이런 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동생을 집정관을 만들어주면 내가 부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가겠다 하니까 모두가 그 박수를 치고 동의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집정관을 만들어서 따라서 전쟁을 오게 됩니다. 왜그 자기가 집정관 직접 안 나섰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도가 집정관은 10년에 한 번, 10년의 텀을 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스키피오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동생을 집정관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쟁의 그립을 잡는 모양새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굉장히 운 좋은 상승 장군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같이 전쟁을 했던 로마군 퇴역병들이 자원을 하는 겁니다. 천명이 자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를 모으기도 쉬운 상태에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